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나날이 늘어만 가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죠. 작년에는 드라마 스위트홈이 최초로 넷플릭스 미국 TV 프로그램 탑10에 진입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그 매력은 한국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녹여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을 너무나 싫어하는 일본인조차 사랑한 한국 드라마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겨울연가. 요즘 가장 핫한 일본의 정체인 펀쿨 색좌. 잘생긴 외모와 다양한 유행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펀쿨 색좌의 아버지! 또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어린 영순이 분들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일본의 전 총리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그 주인공이죠. 임기 내내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신사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꾸준히 참석한 것은 물론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논란이 거세졌을 무렵에도 그곳에 아들을 보내는 등 한국을 싫어하는 것을 티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도 도저히 참지 못한 한국 드라마가 있었으니 바로 겨울연가입니다. 일본 한류 드라마 열풍의 시작이자 욘사마, 지우히메라는 희대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겨울연가의 매력에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도 푹 빠져버린 것인데요. 실제로 2005년 한일 공동 방문의 해 한국 홍보대사인 최지우를 도쿄에 있는 관저에서 만나자마자 고이즈미는 후유노 소나타! 라고 크게 외쳤다고 하죠. 그리고는 대화 내내 남이섬에 가고 싶다, 배용준과 첫 키스를 했던 벤치가 남아있느냐 등 팬심을 숨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겨울연가 이야기를 꺼내는 등 겨울연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고이즈미는 결국 예정된 20분을 훌쩍 넘겨 30분이나 그 회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혼 후 10년 넘게 혼자 살고 있던 고이즈미였던 만큼 순수한 첫사랑 이야기인 겨울연가에 더 빠져버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2위 제5공화국. 아마 대부분의 영순이 분들이 일본 총리 하면 현 스가 총리보다도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할 텐데요.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험악해지는 데에 가장 일조한 아베 총리입니다.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일 뿐이다 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일본의 수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하는 등 한국을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낸 그가 사실은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한국 드라마는 바로 제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 방영됐던 다소 오래된 이 드라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실권을 쥐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권력 탈취 투쟁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몇몇 영순이 분들에게는 야 이 발라 그놈의 새끼야! 이 영상으로 더 친숙할 수도 있는 드라마죠. 2017년 석간 후지 인터넷판에는 아베 총리가 시부야 사저가 아니라 총리 관저에서 숙박할 때는 혼자 DVD를 즐긴다. 그 중에는 한국 드라마가 포함돼 있다 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측근들에 의하면 그 드라마는 제5공화국이며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제5공화국은 당시 일본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진 못했던 드라마였기에 조금은 놀라운 소식이었죠. 일각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 민간인 사찰 등이 실제 아베 총리의 권력관리법과 닮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두환을 비판하는 논조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가 오히려 그에게는 전두환식 정치의 매력을 한껏 비춰주는 드라마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저에서 팝콘과 함께 제5공화국에 몰입해 TV화면을 보고 있을 아베의 모습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죠. 이제 은퇴도 했겠다. 시간 많으니까 한국 욕할 시간에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 한 편 더 챙겨보면 되겠네요. 1위 사랑의 불시착. 일본 신문 지면에 한국에 사과하자는 광고를 버젓이 걸어놓은 이 일본인.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을 잘 살게 해줘서 미안하다, 사과한다 는 망언을 뻔뻔스럽게 내뱉는 일본의 대표 혐한 작가 야쿠타 나오키인데요.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같은 혐한 발언을 일삼는 매우 지독한 혐한 성향으로 악명 높은 작가였죠. 그러던 그가 요즘에 혐한 비즈니스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그 시작임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11월 23일 그의 트위터에서 얼마 전에 친한 편집자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류 드라마를 속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라고 해서 보게 됐고 어느새 빠져버렸다고 글을 남겼죠. 그는 작가의 눈으로 보면 과연 하고 감탄하는 곳이 도처에 있으며 배우들의 연기가 대단하다, 그것만은 일본이 졌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의 혐한 행보에 반해 팔로우했던 팔로워들은 유감이다. 선생님, 제정신이십니까? 같은 반응을 보이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단지 재미있는 것을 재미있다고 했을 뿐 굳이 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명하기도 하는 총극을 자아내기도 했죠. 비슷한 행보를 보이던 아베와도 각별한 사이였던 그도 똑같이 한류 드라마에 빠져버린 걸 보면 혐한을 바로잡을 방법은 한류 드라마인가 싶기도 하네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문화 콘텐츠는 어떤 강제적이고 억지스러운 힘 없이도 자연스럽게 외국의 안방에 침투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싫어하는 이들의 마음도 녹일 만큼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 한류의 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